시작합니다. 아, 오늘 로딩 되기 전에 켜버렸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약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아 됐네. 자 갑시다. 이어서 가죠. 아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없냐. 아, 방 시간은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오래 해서 캠페인을 못 깨는 바람에 걸려버렸죠. 한 엎신덮친 격으로 어제 나오기로 돼 있는 디지몬 소울 체이서가 오늘도 안 나왔어요. 대단해. 서비스 종료한다 그랬는데 종료도 안 했어. 아, 살짝 땡기는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등 간지러워. 자, 이번 컨셉은 노르드고, 지금 장비는 두정갑과 플라잉 투구였나? 대형 투구, 날개 된 대형 투구와 두정갑, 판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노르드 영주가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트, 여기에다가 도끼와 방패를 든 허스칼 방패와 대형 도끼를 든이 세트를 저는 노르드 최종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동료들도 다. 아, 저번에 어떤 단계까지 왔었죠? 노르드랑 싸우고 있었어? 왜? 아, 그러고 보니 공성전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성전을 오늘 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 공성전 해서 딱히 볼게 없긴 한데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하도록 하죠. 공성전 하러 갈까요? 지금 부대가 풀이고 약간 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해산 노독 공성전을 먼저 하도록 하죠. 자 어디랑 하면 좋을라나? 찰백성 한번 가볼까? 아 저기 좀 많을 것 같은데 공격이 안 들어가는 성이라 일단 가보죠. 어디든 뭐가 중요해. 여긴 인간적으로 아니다. 저건 아니고 내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할때 약간 뭐가 비친 것 같은데 못본 걸로 하고요. 스쿠다 성이 한번 넣었다 뺀 거기 때문에 적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치 많지 가차 없지. 데르치오스. 이래도 6,000원. 그치, 이런 거 정도면 내가 먹을만 하죠. 허스칼 60명이라고 본것 같은데, 못본 걸로 하고. 자, 내일 아침에 딱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 전에 뭐 와서 때린다거나 그러면 못 싸우는 거고. 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성전 들어갑니다. 공성전을 보여달라는 댓글이 있었으니,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죠. 자, 공성전. 야, 공성전 어떻게 하느냐? 아,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서 대기시켜주면 됩니다.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대기시켜주면은 거의 높낮이에서 이제는 저 성벽 때문에 안 맞는 그거 빼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원거리가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싸워주면은 이득을 많이 볼수 있죠. 내가 말한 거에 비해 지금 이득을 전혀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3일 하고 뚜껑 팬 다음에 몇명안 남으면 가면 돼요. 뭔가 되게 사기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쏘다가 도망가면 사기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지 않나요?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공성전, 수성전 하면은 막 밤에 막 북쳐가지고 잠못 자게 하고 기름통 던져서 막불 붙이고 뭐활 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 편한 점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나. 너무 딜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갈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들어가죠.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돼요. 90명 있었죠? 한 전투에서 20명만 잡으면 됩니다. 거기를 상한으로 하고 여기 오래 쏠수 있기 때문에 오래 쏘게 하고요. 상대가 투척 위주기 때문에 아마 몇번 던지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쟤네가 뭐 날고 기어도 없는데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공기를 뭐 떠올릴 수도 없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대 궁병자 저격병이면은 제가 원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전혀 안 죽고 있습니다. 보병이 강하기 때문이죠. 로드 같은 경우 보병 자체가 세지만 약간 속도와 데미지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속도 몸이 좀 약하고 약간
터프하게 붙어 싸우는 죽기 전에 죽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약한 거 아니기 때문에 최고 무명이기도 하고 아, 왜 이렇게 횡설수설한지 모르겠네요. 스타크래프트에서 힘을 너무 뺐나봐. 요즘 맨날 스타를 선호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 새로 모드 꽤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나 안 쏘는데? 던질 거냐 이제? 너무 지금 경험이 안 좋다. 아. 내 생각대로면은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거 보이죠? 저렇게 들어가면 방패도 금방 깨져요. 근데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던지기 시작하죠. 아, 도망가야 됩니다. 볼까요? 좋아요. 빼주고요. 맞냐? 원래 5개 정도밖에 없는데. 아 뒤에 있느랑 교체해서 오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까지 답 없으면은 보병 보냅니다. 아 교환을 살짝 해주면 돼요. 보병을 보내서 상대의 강한 보병을 약간 눕혀주면은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 활로 좀 죽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투 도중에 막 쏘게 되면은 방패 들고 있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짓불도 못 맞추는 거죠? 아 이렇게 못 맞출 리가 없거든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약간 병력 상성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예. 저 보드실드 보드실드가 좀 잘 깨지지만 잘 막아주거든요. 특히 기병 막아주는 거 크죠. 둔기 방어력을 잘 때려주는데 노르드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보다는 약간 전투력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으로 노르다가 세기도 하고 상성이 안 좋은데 아 그래도 아 특히 가장 안 좋은 거 공수 성장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의식을 잃는다 이겁니다. 아 저렇게 돼버리면은 죽여도 부활하기 때문에 아, 망했죠. 뺍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너무 답이 없는데? 아, 이 정도가 아닌데? 원거리 이렇게 못 잡을 리가 없는데? 다시 뭐 돌고 옵니다. 예, 뭐 보병 쪽으로 많이 빼서 탄막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 너무 적게 죽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노궁병 한핑 둘러서 진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공성전에서 이 칼라디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거는 저는 태반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끌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자동 돌리면은 자동이 아니라 어택당 찍으면은 저거 저성이 답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저성이 제일 만만해요. 이런저런 해도 이게 제일 만만한 부분이고 방에만 안 들어오면은 한 번 더 교환합니다. 9시간에 밤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 둘 셋 뭐야 자 사실 근접에서 쏘면은 이렇게 안 맞으면 근접 쏴야 되는데 쟤네가 던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리에서 쏘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지금 앞으로 가긴 했지만 이리 똑같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난 뭐 의식을 잃으니까 한두 명 교환해야지 사기도 약간 올라가고 이러면 이 공성전 수성전을 하는 시간에는 내 경험치도 못 먹고 동료도 경험치 못 먹이기 때문에 그럴 게 없는데 아 잘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보기에도 진짜 머리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막는 것도 제가 쟤네 허스칼 방패가 크고 방어 방패 기술이 높기 때문에 다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깨질 거란 말이에요. 석궁이면은 안 깨져요. 지금 마일리지 쌓이고 있어. 이제 깨질 거야. 방어력이 480 정도로 보면은 감소해서 한600 정도 사지 상가
치킨까지. 아, 7이면 다 먹는데. 800으로 봐야 되나? 아, 몇 발 맞춰야 되는 그러면은. 너무 튼튼해. 볼트 한 3발이면 깨지거든요. 엔간한 거는. 근데 이게 최고 티어까지 가면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무적방 패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예요. 보이시나요 저? 야, 그치 허스칼 잡았고요. 그치. 대사비 웬일이냐? 대사비가 잡았다고? 내가 중거리에 있으면 얘네가 들면서 약간 맞을. 내가 사다리를 밟으면은 던질 거란 말이지.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자. 아. 들어. 들어. 방패 들어. 아, 초창이야. 초창 위험해. 좋아요. 맞았죠, 몇 발? 이렇게 졸렬하게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죽는다. 전혀 안 죽는다 진짜. 되게 괜찮게 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정도면 진짜 한 번 장전하고 쏘면은 여러 명이 쏘니까 한두 명씩은 죽어야 되거든요. 야 진짜 세긴 하다. 그리고 옆으로 새는 활수가 좀 많아. 중앙에서 쏴야 되는데 성을 기준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옆쪽은 언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나마 교환을 일단 대고 있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반응이 없다고? 아, 높낮이 맞고. 아이씨. 아, 어떻게 됐어? 두 명 죽었어? 사. 어차피 뭐 기절은 상관없는데.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안 죽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간 노르드여도 그렇지. 엔간히 해야지. 안개 안 돼. 야, 아예 붙자 안개면은. 사실 안개라고 해도 쟤네는 위에서 던지면 되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던지면은 맞는 거기 때문에. 야, 안개라고 좋을 게 없는데. 일단 나는 안 좋아요. 빨리 모여. 중지. 빨리 모여. 중지하고 방패 보드실드 든 상태로 상투척 다 빼고 밑에서부터 쏘면은 내가 안 죽는데. 아, 위험해. 너무 위험해. 튀어 튀어 튀어. 여기다가 다 얹고 빨리 와. 보병은 좀 앞으로 가. 그리고 빨리 올라. 빨리 와. 빨리 와야 돼. 빨리 잘, 나 죽기 전에 빨리 자리 잡고. 잡고 있죠. 잡았죠. 자유롭게 사격 여기서부터. 아, 약간 오른쪽으로 갔나? 이제 들어가죠. 딜 여기서 입구 쪽으로 한번 땡겨주면은. 아, 그러기에는 너무 아래쪽인가? 아, 일단 쏴. 아, 하나 잡았고요. 잘 왔다. 투척이 많이 안 들어왔어.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투척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완전 던지기 시작하면 진짜 해적들 던지듯이 막 던지거든요. 별로 안 던졌고. 저 성 높이가 약간 틈새가. 아, 쏠만한 거리가 안 나오나 보다. 던질만한 게. 그치. 이 정도면은 보병이 막아주니까 어느 정도.
좋아요. 교환되죠, 슬슬. 아, 원래 언덕에서 하는 게 더 잘 되는데. 아니, 더 잘 되진 않는데. 아, 내 게 안 죽는데. 뭐 지금도 안 죽고 있으니까. 아, 약간 좀 그렇다. 너 불량이었어, 우리 궁병들. 아, 슬슬 이제 막히고 시작하죠. 내가 수제비 해야지. 어차피 교환 안 되면 내가 몰빵해야지. 벌써 저격수 다 썼어요. 딴 건 몰라도 얘 둘만큼은 잡아줬으면 좋겠어. 방패 지금 안 들고 있으니까. 맞춰봐, 빨리. 얘 이거, 아. 3명 죽고 9명. 나쁘지 않네. 밥 사오면 되겠다. 허스칼 많이 잡았죠. 9명 잡은 허스칼만. 궁병도 3수 줄었고요. 6에서 3수 준 거는 준 거 같지 않지만 일단 좋아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공성전을 하면은 키운 다음 공성전을 하면 바로 먹거든요. 높은데도 바로 먹는데 이게 전쟁 게임이고 약간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은 이겨진다 이런 거는 사실 난이도고 난이도가 낮으면은 내가 혼자 올라가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최고 난이도기 때문에 던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필드전에서 해적 잡는 거는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누구나 다 되는데 1레벨부터 가능한데 필드에서 영주를 잡는다. 이제 영주 잡으려면은 이제 한 15? 12에서 15 힘캐 최고 난이도로 해서 12에서 15 정도면은 필드로 영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붙으면은 잡을 순 있어도 손해가 크죠. 어디가니 뭐 센 놈 만나면은 온전한 애랑 싸웠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21이죠 지금 한 27 정도? 그때까지 올리면은 레벨도 레벨이지만 명성 때문에 150? 180까지 병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힘으로 돌진 않아. 그냥 쏘기만 해도 화살비로 그냥 담가버리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레벨에서 비비기에는 약간 아쉽다. 네. 되더라도 손해가 크니까. 어디 필요하다. 새로운 가벼운 거 필요 없고 전직 망치. 크, 상남자의 망치지. 좀 더 가볼까? 저기 보병도 최고 티어로 계산을 하고 허스칼은 약간 뭐 1.5배? 그 정도로 지금 잦은 스펙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펙에 비해 나온 전투력 같은 게 지금 세죠 지금. 로독도 센데 로독 100이어도 막 원거리 세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노르드도 무시무시합니다. 노르드 그리고 스와디안 그리고 와. 술탄은 맘누크가 세긴 한데 맘누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걔는 괜찮은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죠. 자 무조건 이거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냥 몰살이에요. 뭐 어떻게 지금 아예 돌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입구에서 몰살 당합니다. 아, 입구에서 못 뚫고 하면 몰살 당할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티어가 좋아도 상대가 리치도 길고 속도도 빠르면은 아, 답이 없죠. 방패를 들어도 보드실드로 근접전하면은 약하기도 하고 사역허가 내주게 빨리 모여.
됐어. 그치 그치. 내가 어그로 끌어서 부하들 안 맞게 해주고. 그치 어그로 끌는 동안 방패 들면 맞아 죽고 세 발을 맞아 난중에 이제는. 그치 그치. 야 교환 끝내주죠. 그쵸 어그로 좋구요. 야 이번 거 많이 잡았다. 가장 탄막 탄막 좋을 때 많이 썼어. 좋아 쟤도 맞춰줘. 얼마나 방어수 높으면 내 자기 앞에 있는 애를 지켜주냐. 방패도 깨져. 이게 정상이지 그치. 이렇게 멀리서도 죽였어야 됐어. 야 무슨 도끼를 저렇게 무식하게 던져. 어 좋아 좋아요. 방패 안 맞게. 망했다. 추창은 안 돼. 추창은 안 돼. 추창은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안 맞을 확률도 높지만 맞으면 가치 없습니다. 자, 아, 좋아요. 조금만 더 교환해주죠. 야 기절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백으로 빼도 되는데 내가 뒤로 병사랑 같이 이동해서 빼면 손해가 적습니다. 상대도 이미 쏠 거 다 쐈기 때문에 상대도 우리 조금만 쏴주고 빨리 뺄라면은 죽는 게 낫죠. 와서 죽는 게 빨리 빠질 수 있고요. 전투를 워낙 자주 하게 돼야지 깨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전투 한 번 한 번의 시간 전역도 어우 좋아요. 아 아 약간 괜찮은 단계였는데 어 38 제대로죠.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됐어요. 음식도 보충해놨기 때문에 그럼 끝내주죠. 지킬 생각 전혀 없나본데 쟤네? 아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무슨 뭐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무조건 밖에 잡아야 돼요.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손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의 창병 맞이 죽었어? 아, 잘 됐어. 쓸모도 없었어. 근데 앞라인 보병들이